예쁘다. 정선생, 너무 예쁘지? 예.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, 이모? 오, 아니야. 20대 같아.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선생이 너보다 더 많은 줄 알 거야. 정선생, 그렇지? 예, 교관 선생님. 아유, 이젠 이모님이라 부르라니까. 그렇게 숫기가 없어? 아유, 이모는 내가 거기에 반했잖아. 아유, 니들은 천생 연분이야, 응? 우리 지연이가 정선생 만나려고 지금껏 노천으로 있었던 거야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에, 저 그러면 이걸로 결정해요? 좋아하는 부대찌개 끓여놨는데. 어떻게 알았어? 백화점 갔다가 전에 오빠가 입고 싶어하던 가디건 세일해서 사왔는데. 왜 이래? 내가 다 잘못했다고 했잖아. 다시는 오빠 의심 안 해. 내가 너한테 냉정하게 하는 거 다 널 위해서야.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래야 너도 나 있고 새 출발하기 쉬울 거야. 오빠.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 거절하지 마. 왜 이러는지 이유라도 말해줘. 그래야 내가 고치지. 나 결혼해. 거짓말. 거짓말이지. 이게 지금 말이 돼? 나 오빠 때문에 다 버렸어. 나한테는 오빠 말고 아무것도 없어. 오빠가 나한테 가족이고 친구고 사랑이야. 오빠가 나 말고 지금 누구랑 결혼을 해? 너한테 다 버리라고 한 적 없어. 이건 말도 안 돼. 이건 정말 말도 안 돼. 이럴수록 너만 다쳐. 네가 나 정말 사랑했다면 나 그냥 봐줘. 누구야? 왜 이걸 혼자 해요?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. 짐은 다 갖고 온 거예요? 한 번 더 가야 돼요. 저리 가요. 내가 할게요. 같이 해요. 난 내 여자한테 힘든 거 안 시켜요. 이쪽으로 옮기면 돼요? 네. 어때요? 졸업생이 결혼 선물로 사준 거예요. 귀엽네요. 이건 민호 씨, 그리고 이건 나. 우리도 이 인형처럼 떨어지지 말아요. 아, 이제 커튼만 달면 다 된 것 같아요. 우리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에요. 난 민호 씨가 아직 좀 어려워요. 왜요?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티내기 싫어서요. 뭐요? 가슴이 두근두근해요. 저 갈래요. 가지 말아요. 사랑해요.
전부 내신내면 서울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? 남편이 서울에 있으니까 올려보내주겠죠. 왜 웃어요? 아씨, 남편이라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. 아직 실감이 안 나요. 그럼 더 실감나게 해줄까요? 네? 뭐예요, 민호 씨? 민호 오빠한테 말했어? 아직. 너 내 돈 꼭 갚아야 돼. 우리 아빠 수술 들어가. 너 우니? 우는 거야? 민 선생, 그렇게 좋아? 아이고, 아주 그냥 손놀림에도 나 행복해요 하고 있네. 놀리지 마. 이 선생도 곧 좋은 남자 만날 거야. 저기 누가 찾아왔어. 신우이라던데? 신우이? 절 찾으셨나요? 죄송합니다. 무슨 말씀이신지. 왜 그러세요? 저랑 헤어져주세요. 나한테 이런 삼류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. 우리 집에서 오빠가 고아라서 반대해서 식만 못 올렸지 부부처럼 살았어요. 오빠 임용고시 붙을 때까지 제가 끌어다 쓴 돈이 1억쯤 돼요. 오빠가 교사 되고 나면 둘이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오빠가 점점 변했어요. 저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. 오빠 제 전부예요. 민호 씨는 나한테도 중요한 사람이에요. 부족한 거 없는 분이니까 오빠 말고 더 좋은 남자 만나실 수 있잖아요. 혜주 씨, 나 33살이에요. 민호 씨는 33살에 처음 결혼이라는 걸 결심하게 한 남자예요. 그 남자를 믿어요. 언니. 솔직히 말하면 혜주 씨가 그 남자 없이 못 살겠다고 하니까 더 내놓기 싫으네요. 얘기 잘 들었습니다. 차값은 제가 내고 나갈게요. 춘천까지 오느라고 차비 많이 썼을 테니까요. 아니 근데 그 여자애도 정신 나간 거 아니냐? 다 끝난 남자 잡고 뭐 하는 짓이래. 아니 그리고 그 남자한테 가서 따져야지.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래?